지금부터 내작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작과는 생강, 잣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밀가루, 설탕, 소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작과를 버무릴 시럽을 안쳐 놓으셔야 되는데요. 냄비에다가 5큰술의 설탕을 뿌려줍니다. 이렇게 냄비 바닥에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동량의 물을 부어서 설탕을 녹이면서 시럽을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설탕 시럽을 만들 때는 절대 젓지 않아야 됩니다. 설탕은 결정화하려는 성질이 있어서 물리적인 힘을 가하면 설탕이 이렇게 뭉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불을 켜서 끓어오르면 불을 낮춰서 설탕 입자가 다 녹을 때까지 이렇게 부어서 시럽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내작과 반죽을 해볼 텐데요. 자, 밀가루를 체에 한번 내려서 혹시 반죽이 질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살짝 넣어주시고요. 그러면 체를 한번 내려주시고 소금 살짝 넣어서 반죽은 생강을 다져서 물을 조금 이렇게 섞어서 생강즙을 만들어서 이 생강즙을 이용해서 생강즙으로 내작과 반죽을 하겠습니다. 그냥 물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진 생강에 물을 좀 부어서 생강즙을 만들어서 내작과 반죽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뭉쳐질 정도로 반죽이 됐으면 무생채에 넣어서 반죽을 숙성을 시키겠습니다. 반죽 숙성을 시켜주시고 숙성된 반죽을 내작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작과는 한가이기 때문에 덧가루를 쓰시면 튀김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텁텁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덧가루를 쓰지 않고 이렇게 0.2mm 두께 정도가 되게 0.2cm 두께가 정도가 되게 이렇게 얇게 밀어주겠습니다. 밀어서 먼저 내작과의 길이가 5cm, 폭 2cm 크기로 먼저 썰어주시겠는데요. 길이 먼저 맞춰서 5cm 썰어주시고요. 이 짜투리는 혹시 모르기 때문에 버리지 말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름의 온도를 측정할 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이 5cm, 폭 2cm 크기로 이렇게 썰어서 내작과를 만들어 보자. 내작과 모양의 칼집을 낼 텐데요. 가운데 길게 칼집을 넣어 주시고요. 자, 이때 내작과를 만들 때 칼집은 과도칼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양 가에 조금 가운데보다 조금 적게 이렇게 칼집을 넣어서 안으로 이렇게 쏙 밀어 넣으면 이렇게 꽈배기 모양처럼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출은 10개를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 튀겨지면서 잘못된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2개 정도 이렇게 내작과를 만드시면 됩니다. 끝 1cm 정도를 남기시고 길게 가운데 칼집을 내시고 양 옆에는 조금 적게 4천자 모양으로 칼집을 내주셔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이렇게 예쁜 내작과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작과가 다 만들어졌고요. 자, 이제 시럽은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럽은 한쪽에 놔두시고요. 이제 튀김을 할 튀김 기름을 올려주겠습니다. 내작과는 90에서 100도 정도의 온도에서 튀겨줘야 되기 때문에 불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름을 올려주시고요. 이제 A4 용지에다가 잣가루를 만들겠습니다. 내작과를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작과 튀김을 하기 위해서 온도를 좀 봐야 되는데 이렇게 짜투리가 남은 반죽을 이용해서 온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면적과 반죽을 넣었을 때 바로 떠오르면 큰일 납니다. 기포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서 조금씩 이렇게 올라올 정도로 됐으면 면적과를 튀길 온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면적과를 만든 면적과를 이제 넣어주시고요. 이 한간은 기름을 먹여가면서 튀기는 거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부터 튀기기 시작해서 높은 온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표면이 매끄럽게 튀겨집니다. 그래서 짜투리로 온도 체크를 한번 해보신 다음에 만들어진 매작가를 넣어서 튀겨주겠습니다. 기름의 온도를 서서히 올려가면서 이렇게 튀겨줍니다. 그래서 매작가가 낮은 온도에서부터 기름을 먹으면서 이렇게 떠오르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뜨거운 온도에서 아주 매작가가 이렇게 떠오르게 되면 기름의 온도를 높여서 이제 황금갈색이 날 때까지 튀겨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매작가가 이렇게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만졌을 때는 약간 퍽퍽거리는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얘가 바삭하게 튀겨진 매작가는 아주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납니다. 그럴 때까지 매작가를 튀겨주겠습니다. 매작과가 이렇게 튀겨질수록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만졌을 때 달그락달그락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기름에 튀겨진 이 과자는 지금 색깔보다 건졌을 때 색깔이 살짝 진하게 더 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적당히 튀겨진 상태에서 매작과를 건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져주시고요. 만들어 놓은 시럽에 기름기를 뺀 매작가를 이렇게 시럽에 잘 얹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작과가 완성되었습니다.